부처님이 왜 출가,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 출가하셨을까? 이 생각을 화두로 잡고 살아야 돼. 그 가족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위가 좋고, 돈이 좋고, 그걸 몰랐겠어요? 인간이면 다 알죠? 그리고 나서 출가하시자마자 깨닫기 전에 빈비사랑을 만났을 때, 그 얘기도 너무 어렸을 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잘못 느꼈는데, 이제 늙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빈비사랑이 부처님이 비범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우라가 좀 다르니까 깨달은 사람도 아닌데 출가한 직후에 빈비사랑이 만나서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좋은 직급을 줄 테니까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일해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딱 조건이 들어오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주 명언이거든. 이 세상에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싫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떠났는데, 난 진정 자유와 어떠한 해탈을 내가 추구해서, 이거 행복이에요.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목민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지 않나요? 몰라.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자유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출가했을 수도 있죠. 그런가?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출가가 완성이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속퇴할 수도 있다. 이게 자유롭지 않은 길이면, 나를 방해한다면, 나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관계가 없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종교로도 갈수 있는 거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계속 바뀌어갈 수 있다. 난 그거 출가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도반들은 제가 제일 먼저 속퇴할 거다. 그러더니 자기가 다 속퇴해가지고 씨, 쥐어들여 놓고 나만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지 싶어. 그게 내가 과연 제일 좋은 행복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얘기 있거든요. 중국에 주렴계 선생이 정오정의 선생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정오정의가 주렴계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때 언제나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학부 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듣고 그 생각을 맨날 하거든.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줬다고.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오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유학에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시조고 이 사람의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집대성한 게 주자고. 그 유명한 주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성리학의 시조격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양명학의 시조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 중요한 머리가 천재들인데, 이 사람을 가르쳤던 게 주무숙이라고 주렴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애련설이라는 글도 쓰고,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여산에서 상총 스님이랑 교류도 하고, 뭐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 양반이 뭘 가르쳤냐면,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시조격 인물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회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가 있는데, 안회가 굉장히 누추한 곳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안회가 학문하는 기쁨. 안회는 공자한테 배우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안회가 진정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수업하기 전에 언제나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떠난 학문의 진정 궁극적 목적은 출세나 벼슬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상 인격적으로 성공을 해서 훌륭하게 돼서 행복해지는 데 있어. 그게 진짜 공부의 길이고 그 다음에 뭐 출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방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서당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교육자지.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어디가 취업이 될 거다. AI 쪽이 지금 요즘 뜬다. 그쪽으로 네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행복하고 너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가 직업적인 걸 선택할 수 있게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거를 판단을 못 하니까 교육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거가 그걸 평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하지만 한 50대면 요즘 직장에서 나오거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전공해도 별 그게 없어. 좀 많이 가는 사람이 한 50대 후반에 나오고, 좀 빨리 나오는 사람은 한 50 초반에 나와. 그래, 할 일이 없어. 그렇다고 그걸 또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 깝깝하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원하고 행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깔고 그 위에 그런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교육을 받아라 뭐 어쩌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언제나 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께서 그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왜 출가했을까? 그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와 행복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있지 싶어. 몰라. 저는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도 무진장 그 갈망이 커서 여러 군데를 찝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 이쪽에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도장 깨기, 도장 깨기. 예. 도장 깨기. 그리고 불교도 남들은 전공을 하나만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만 아는데 우리는 초기 불교부터 세리 해. 한국까지는 해. 일본이 안 되지. 나는 일본은 사실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런 거가 좀 깔려 있어서 굳이 내가 저런 거를 배워야 되냐? 저 훈도시 저것들 우리나 이런 또 생각이 있어서 그냥 구경은 갈 수 있지만 굳이 저걸 어디 가오 무너지게 저런 아래 것들 외놈들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없었으면 일본도 공부를 했을 건데. 예. 몰라. 그래서 여기저기 다 집적거렸지. 저게 정확하게는 80년대 후반부터 저 윗바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그때 집적거리고, 티베트도 집적거리고, 도쿄도 집적거리고, 뭐, 오만 거, 때만 거 다 집적거리고,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얻었거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옷 같은 것도 진짜 옷도 많이 하고 어디 안 다녀도 신발도 많이 신어봐야 돼. 이제 신을 날도 얼마 없어. 신을 날도 얼마 없어. 집에서라도 신어봐. 근데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길에 지나가다가 어우 저 신발 되게 이쁜데 저거 한번 사볼까? 젊었을 때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지금은 살려고 해도 아유 뭐 특별히 많이 신지도 않는데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못 사는데 그때 그냥 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보세요.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을 그냥 줘. 한 사람을 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며칠이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 경험들을 축적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자기 스스로 안에서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외부적 조건은 다 무너져요. 신발이 외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잖아. 물론 그런 거 말고 진짜 내부에서 돌릴 수만 있는 행복 구조를 찾아내면 그게 더 좋겠지. 그거는 명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거는
연세 드시면 괜히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두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염주 돌리는 거하고, 염주는 꼭 왼손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염주 돌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나 명상하고 정신 건강이 좋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 육체가 무너져도 안 되지만 정신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요. 그리고 관리가 좀 잘 안 못되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오잖아. 그런 병원에도 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걸 최대한 어떻게 아밀려고 노력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는 대책을 세우는데 정신은 사실 무너지는지를 잘 몰라요. 침묵의 장기, 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그걸 신경을 못 써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날아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 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게 하나는 치매하면서 오래 사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터져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침 흘리면서 한 10년 살아야 돼. 아, 뭐 요양원 잘 돼 있다던데요. 그런데 낚이지 마세요. 가봐. 제가 가보면 야, 이런 데서 10년 사는 것보다 깜빵 10년이 낫겠는데. 아, 진짜야, 진짜.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갈 일이 있거든요. 아,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 당연히. 근데 다 환자들 이렇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높은 층으로 가면 아예 창문도 전부 쇠창살로 막혀있어요. 그분들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내려. 나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예. 이게 치매 뭐 이래갖고 막 그냥 뛰어. 그래서 창살로 다 막, 왜 나는 맨 처음에 몰라서 왜 저런 식으로 창살로 막아놨느냐. 이거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인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생각했거든. 그래서 왜 창살로 막았냐. 그랬더니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심한 데 가면 침대에 묶여 있어요. 침대에 묶여 있어.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 이런 게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받아내잖아. 간병인들이.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락스를 풀어서 청소를 하거든. 그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 그 머슴아들 그 발냄새 심한 애한테 그거 발냄새 없앤다고 뭐 향을 또 넣으면 발냄새 플러스 향이 돼가지고 중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냄새를 없애요 이러는데 그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냄새를 덮는 게 있었잖아. 예. 그 막 미치거든.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아니, 비하에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현실은 그럽디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신도 이게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게 왼손으로 염주 돌리는 게 이게 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맨날 돌려요. 저도 맨날 돌려요. 그리고 기도라든지 뭐 명상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연세 드신 분들 명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거 이렇게 그게 정신 훈련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드리는 돈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후회될 만한 일 남기지 말고 아 그거 내가 좀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해줄 걸 그런 생각 지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소소한 것들은 지금 다 처리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닐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녀보세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라서 다니지도 못하지만 많이 다녀보고 새로운 걸 보고 경험이 다양해야 행복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건 100%입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만 계속 먹으면 그것도 행복해. 그것도 행복해요. 올드보이 그 만두만 계속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애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 걔. 평생 같은 사료를 먹는다. 그거 얼마나 사실 보기에는 불행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계속 그것만 먹으면 기대치가 없어져서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행복이 아니고 사실은 약간 마비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행복의 만족도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비교할 수 있고 이걸 먹었을 때 아 이거는 이런 맛이 나는데 원래는 뭐 내가 전에는 이런 걸 먹어봤어 뭐 이런 게 되면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복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건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를 수 있을 때 지르고 할 수 있을 때 해. 그리고 뒤에 가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 걸이라고 하는 건 바보짓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왜 저 양반이 때려치고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걸로 나갔을까? 그것보다 행복의 방향이 달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투자. 이거야말로 나에 대한 올바른 투자다라고 그 양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몰라. 저도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가 이런 쪽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관점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일찍 가도 보살님보다 늦게 간다. 기다려. 그리고 그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게 저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80 이전이래. 80 넘어가면 야 이게 달라진다네. 자기가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더 삶의 욕구가 강력해진대. 그걸 80 넘은 분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아 그게 80 언저리에서 바뀐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유 뭐 살기도 힘들고 아니 몸이 아프니까 힘들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건 둘째치고 아니 70만 돼도 60, 아니 60은 둘째치고 30 넘으니까 힘들던데. 아니 안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힘들지 않아요? 아니 눈 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자고 눈 떴는데 피곤해. 이건 도대체 뭐냐? 귀신들은 다 어깨에만 앉나? 어깨에만 앉는 게 아니고 막 등짝에도 붙어 있고 막 다 붙어 있는 것 같아. 그죠? 다리에도 있고. 보살님 그 무릎에도 붙어 있잖아. 다 아파. 근데 그게 70 넘어가면 더 아프시겠죠. 그건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그런데 80이 되면 그때까지만 해도 70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80이 넘어가면 완전히 집착 수준으로 바뀐대요. 안 죽으려고 하는 간절한. 그게 체력이 더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도 더 많이 생기고 더 집착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80 이전에 죽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해 줬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님은 왜 출가했을까? 그리고 그게 자유와 행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 그래서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식도 행복해야 되고 내 손자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존재하는 나의 행복은 뭔가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